스마트 기기가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꿔놓고 있는 지금, 교회의 예배와 교육도 스마트하게 바뀌고 있는 미래가 아닌 현실의 모습을 만나보시겠습니까? 바이블 25 스마트 보드입니다. 일반 빔 프로젝트는 불을 꺼야만 보이는 어두운 화면과 선명하지 못한 화질로 보기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바이블 25 스마트 보드는 보시는 것처럼 84인치 대형 LED 화면으로 일반 빔 프로젝트에 비해 월등히 선명하고 밝은 UHD급 화질을 제공합니다. 또한 바이블 25 스마트 보드에는 최첨단 옵티컬 터치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화면 터치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바이블 25 스마트 보드에는 편리한 판서 기능이 있습니다. 바이블 25라고 써보겠습니다. 바이블 25. 그리고 바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화면이 꽉 차게 되면 지우고 다시 쓸 필요 없이 새로운 화면을 추가로 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내용을 저장하고 이메일을 통해 손쉽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블 25 스마트 보드에는 예배나 교육을 위해 준비한 이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아주 손쉽게 열 수 있으며 또 그 화면을 아주 크게 확대할 수 있고 그 위에 표기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또 아주 손쉽게 지울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보드를 이용한 교육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보시는 것은 인터넷 강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성경 퀴즈 어플입니다. 성경 퀴즈에 대한 해답을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선택하면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참여 수업이 가능하고 아이들의 교육 집중력 또한 높아집니다. 바이블 25 스마트 보드의 또 다른 강점은 예배와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많이 쓰이는 성서 지도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가나안 땅이 나오고요. 네, 이곳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해주는 40종의 원어 및 대역 성경. 다양한 역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 있어 말씀의 비교 연구가 가능하고 성경의 단어 검색부터 주제가 포함된 구절까지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서 언제나 활용이 가능한 찬송가 645곡의 확창과 반주, 가사와 악보까지 들어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훌륭한 찬송 인도자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더 예배에 집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교육과 말씀 전달을 가능하게 하며 교회 모임과 토론을 더 편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 그것이 바로 바이블 25 스마트보드입니다.